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북한 해킹 그런 사건을 그냥 뭉갰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그냥 묻힐 줄 알았습니다만은 한 사회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경찰이 이미 사실 확인을 끝낸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리상 문제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인 모양인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선관위가 소환이 임박한 경찰의 북해킹 방치 의혹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조사를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모양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여기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여당 측 간사로 있는 영천 경북 청도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번에 이제 선관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경찰 출신의 이만희 의원이 이 북한 해킹 방치 의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예, 이런 내용입니다. 예. 북한의 해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의로 방치했다는 그런 건에 대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실무 책임자들을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미 사실관계 검토를 마치고 법적 쟁점을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선관위 관계자들을 일단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모양이다. 선관위가 무슨 뭐 큰 별이나 되는지 그냥 뭐 한번 조사받는 것 자체가 언론이 대서 특필할 정도가 되니까 세금 받아서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인데 참 나라가 이상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북한 해킹, 채용 비리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이 선거범죄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유 업무인 선거사무와 관련돼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발각이 됐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로 일정한 규칙이나 관계식을 찾아낼 수 없어야 되는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숫자를 조사해 보니까 정확한 규칙과 관계식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정확한 규칙이 발견됐다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외부 개입에 의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을 경우에 규칙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19대. 이 사전투표 조작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17년 대선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서울 종로구, 구로구,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이걸 딱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낮은 조작값을 사용한 거죠. 서울 종로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를 빼앗고 1966표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한테서 여러분 사전투표 득표수의 1% 393표를 빼앗아 가지고 마이너스 6%를 문재인 후보가 그냥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총 조작은 12%를 조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종로구, 구로구에도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부산 해운대구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지만 안철수 후보한테는 손을 안 댔죠. 대구 수성구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10% 홍준표 함께 9% 마이너스 9% 안철수 후보와 함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빼앗고 마이너스 1% 빼앗고 마이너스 10%만큼을 누가 함께 넘깁니까? 문재인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딱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예, 그 선거 데이터에 정확하게 숫자를 만진 숫자를 조작한
숫자를 한쪽에 감소시키고 한쪽에 증가시킨 것이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일체의 다른 여러분들 수단이나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 스스로가 발표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했더라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2017년 대선부터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 여러분들 이 조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울입니다. 서울만 국한해가지고 노원구, 강서구, 서대문구, 구로구, 종로구의 여러분들 몇 퍼센트 표를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노원구 4%, 안철수 4%, 마이너스입니다. 4%는 빼앗은 거죠. 강서구 -3, -3, 서대문구 -4, -3, 구로구 -5, 1.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하니까 처음 해보는 짓이기 때문에 처음 해보는 득표수 증감 작업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경험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값을 넣어보는 겁니다. 2017년 대선 이후에 2018년부터는 대개 일정한 틀이 생깁니다. 특정 지역 서울 지역 이렇게 하면 서울 지역은 대부분 여름 선거구에서 조작값이 갔습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처음 사전투표 조작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조작값을 다양하게 본인들이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약간 걱정도 되고 하니까 조작값이 아주 낮은 거죠. 예. 이 5% 4%라는 것은 아주 낮은 조작값이거든요. 7번의 공직선거를 보게 되면 이 종로구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5%를 빼앗고 안철수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1%를 빼앗아가지고 -6%를 확보한 다음에 문재인 후보한테 +6%를 대주거든요. 그럼 총 조작한 득표수 증감 규모는 얼마인가 하니까 -2359표 +2359표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359표 곱하기 2가 되겠죠.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예, 그 다음 여러분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이 차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선거 같은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수만 명, 사전 투표에 수만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원구 같은 경우에 당일 투표 득표율이 40%, 사전 투표 득표율이 47%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사전 투표 조작을 안 하면은 당일 투표가 40%가 나오면 사전 투표도 대략 40%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47%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겁니다. +7%만큼. 그럼 그 +7%가 예, 이런 표가 하늘에 떨어진 건 아니니까 누구 함께 훔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함께 훔쳤습니까? 홍준표하고 안철수 후보한테서 예, 훔쳤으니까 홍준표 후보는 당일 투표가 20%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연히 20% 정도 나와야 되는데 표를 훔쳐 놓으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27%인데 표를 훔쳐놓으니까 23%가 나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가지고 표를 다 만진 겁니다. 그냥 북한 해킹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이 득표수 조작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 박사님.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뭐 노력을 해서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국힘당의 여러분들 총선에 뭐 누구죠 그 저 뭐 선관위원장을 잘 뽑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뽑고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만 관철하면 됩니다. 첫 번째 사전투표 용지에 사전투표 용지를 조작할 수 없게끔 QR코드 대신에 법이 규정한 바코드를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른 곳에서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지 못하도록 투표지 관리관 사인 사적인 도장을 쓰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일괄주를 만들어서 배포하지 말고 여러분 3구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김형철 장군 등을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공명선거안심추진단에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사전투표용지 QR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둘째 투표관리관 사인을 사용할 것. 셋째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를 먼저 깔 것. 그 세 가지를 김기현 후보 여러분들 김기현 원내대표와 수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를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한 가지만 여러분들 받아들인 것이 바로
먼 거 아니까 사전투표를 먼저 까는 거였습니다.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에 여러분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이 좀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14만 7,077표 차이로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민간 여러분들 위원들이 착하게 맥을 잡은 겁니다. 세 가지를 관찰해달라. 사전투표 먼저 까고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하지 말고 바코드 쓰고 다 법대로입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에 사인 쓰고 이미지 파일 쓰지 말고 그것만 국민의힘이 관찰하면은 홍길동이를 이러면 공천하든 임꺽정이를 공돈하든 별 문제 없습니다. 국민들은 누가 여러분들 가짠지를 아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악한 사람들입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 여러분 아무튼 뭐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도둑놈들 일곤의 소건이 바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완전히 뭡니까 속살을 다 드러낸 겁니다. 어떤 조작들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숫자 조작을 밝혔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거짓 숫자를 가지고 세상에 다섯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사실이니까. 진실이니까. 선거를 조작한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책을 예, 중학교 정도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왜? 예, 사실이니까. 사실 위에 여러분들 인생을 구축하고 이런 경우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